돌고 그리고 다 돌지 얘도 돌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 할 거는 아바타 1과 아바타 2의 소음이 다르잖아요 이 프로펠러에 대한 소음이 다른데 얼마만큼 다른지를 알아보고요 아바타 2에 있는 프로펠러를 아바타 1한테 한번 껴서 소음이 줄어드는지 비행이 가능한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테스트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펠러 방식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인치의 프로펠러지만은 그래도 프로펠러의 모형이 기존 1과 2가 달라서 소리의 차이도 생기고 그 바람 방향이 좀 달라서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아바타 2 프로펠러를 사서 이식해가지고 운영해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되게 중요한 실험이라는 게 가장 큰 변화점이라면 소리거든요. 물론 SD카드 위치가 변한 것도 있고 요턴이 잘 안 일어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소음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느끼기에 제일 체험되는 게 몸으로 와닿는 것 자체가 소리니까 띄우자마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 소음 때문에. 그 소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낫죠. 키고 소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요거 바람이 밑으로 가니까 이쪽 화면 보여주세요. 얘를. 우리 메인으로 쓸 거는 제거든요. 카메라 보면서. 아바타가 1이에요. 2루까지 해볼게요. 이런 소리 나고요. 내가 놀랐네. 이번에는 아바타 2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녹음기에 들어오는 소리가 가장 비슷한 소리로 들립니다. 녹음기에 들린 소리로 진행할게요. 이런 소리 나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소리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날카로움의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은 돼요. 이게 소리도 이제 주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나는 그 주파수 대역이 아무래도 달라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소리로 바뀐 것 같다는 거, 그건 누구나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를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또 답이 나오겠죠? 우선 하나씩 풀어가지고 서로 바꿔도 옆에 가드에 닿지 않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구입했을 때 들어있던 육각 렌치 있죠? 아바타 1 때도 들어있고요. 아바타 2 때도 들어있는 이 육각 렌치로 풀면 됩니다. 카메라 나오게만 풀어주시면 돼요. 오른쪽 위. 오른쪽 위니까 얘 뒤집혔으니까. 어? 점박이 아닌데? 요걸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뒤집혔다 해도 얘가 맞는 것 같아요. 이 프로펠러에 암수가 있습니다. AB가 있어요. AB가 이렇게 점이 있고 이렇게 점이 없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다리에 점이 있고 없고로 보시면 돼요. 여기 점이 있고 점이 두 군데 있고 여긴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요 노란 점이 같은 노란 점이 여기 찍혀져 있으니까 요걸로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 두 개의 날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바꿔서 한번 꽂아 볼게요. 요 돌기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돌기가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착하시면 돼요. 일단 꽂아서
살짝 안 맞네요. 돌리시면 프로펠러 두께가 달라요. 어? 얘는 들어가는데? 아바타 2가 프로펠러가 조금 더 커요. 아 조금 더 커요. 아 걸려요. 아 오늘 실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mm 정도 더 긴 것 같습니다. 지금 아바타 1에 아바타 2 프롭을 끼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요거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바꾸기를 실험을 해봤지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희망을 가졌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바타에 관심 있거나 아바타를 구입하셨거나 아바타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